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색소폰의 정석 1권 안에 수록되어 있는 A-30번에 대한 에뛰드 악보인데요. 너무 쉽습니다. 왜? 굉장히 쉬운데요.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. 선생님, 앞에보다 왜 뒤에가 좀 더 쉬울까요? 하는데 아,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로 멜로디를 만들다 보니까 쉬운 부분도 있을 거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쉬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편안하고 그 다음에 좀 호흡적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노래를 완주를 하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악보들을 넣었습니다. 어렵지 않게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두 줄씩 한번 불어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려운 부분 하나도 없어요. 단 틀리시면 안 되고요. 텅깅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전혀 어려울 부분 없습니다. 세 번째 줄, 네 번째 줄 한번 불어보도록 할게요. 여기에서는요, 맨 마지막 미, 레, 도, 시, 도, 도 소리인데요. 여기서 미, 레, 도, 시, 도 한 다음에 다시 도 소리인데요. 여기서 텅깅 정확하게 깔끔하게 해주셔야 돼요. 미, 레, 도, 시, 도, 두, 솔, 투, 솔, 텅깅 정확하게 해주시는 그 부분만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줄 가볼게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레, 시도, 레, 시도 부분이 있는데요. 여기서 손가락 급하게 되지 않고 정확하게 레, 시도, 레, 시도 정확하고 여유있게 연주해 주시는 포인트만 신경 써주시면 30번 이 레벨도 어렵지 않게 통과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자, 이 악보와 색소폰의 정석 1권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으로 연락 주셔서 주문 가능하십니다.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